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바벨론이 패망하기 직전의 왕은 벨사살이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은 메대왕 다리오에게 넘어가고, 메대는 바사왕 고레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쾌락과 탐욕, 그리고 술과 방탕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주역인 강대국의 멸망은 똑같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술과 쾌락, 그리고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극도의 방탕에 빠져 1,000명의 귀족들과 최대의 방탕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벨사살이 사용한 술잔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성전에서 사용했던 금은 그릇에 술과 음식을 담아서 먹었습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불신 세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막장까지 가는 타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벨사살 왕의 가장 극악한 죄악은 단지 육체적 타락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색욕으로, 탐욕과 정욕으로 더럽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부도덕한 죄보다 더 사악한 사탄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도덕하다고 해서 쉽게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과 그 세대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추방이었고 바벨탑의 붕괴 사건이었고 노아의 홍수였고 애굽과 바벨론의 멸망, 로마 제국의 패망과 공산 국가의 붕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의 파멸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죄와 정욕과 살인과 거짓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대항하는 그 시점에서 극렬하게 나타납니다. 벨사살 왕이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한 기명들을 능멸할 때 하나님은 벨사살 왕을 죽이셨는데 그는 자신의 측근에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전혀 경고 없이 심판하신 것은 아닙니다. 왕궁 연회실 석회벽에 의문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뚜렷하게 경고의 글귀를 적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술에 취했지만 뚜렷하게 쓰여진 석회벽의 글자를 보고 사색이 되고 근심이 가득 차서 넓적다리가 풀어지고 무릎이 부딪히는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았던 귀족들까지도 놀랐습니다. 벨사살 왕은 갈대아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벨사살과 그의 귀족들은 이 공포스럽고 두려운 그리고 뭔가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찬이 글이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떤 위대한 신이 노했다고 생각해서 신의 저주가 임했다고 예감했을 것입니다. 이때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와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추천했는데 그 이유는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지혜롭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읽은 그 내용은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혹자는 이 글이 갈대아 글이라고 하는데 만일 갈대아어라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다 읽었을 것이고 그 뜻도 대강 파악했을 텐데 전혀 읽지 못한 것을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주석에서는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고대 히브리어 글자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글자라면 바벨론 왕과 신하들에게는 생소하지만 다니엘이 쉽게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주석 하나는 바벨론어를 히브리어 자음으로 표시한 것이라는 설도 있고 혹은 다니엘만 알수 있는 의문의 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석회벽에 쓰여 있는 글자를 보고 읽고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메네는 계수되어졌다, 넘버드라는 말인데 메네메네 반복되면서 계수되어지고 계수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네메네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바벨론 왕국을 결산하자, 끝내자는 뜻입니다. 테겔은 평가되어졌다, 비웨이드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다니엘서 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캠브리지 바이블 사전에 보면
메네는 아람어의 화폐 단위인 문화이고 데겔은 세계를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바르신에서 우는 접속사 엔드 그리고라는 뜻이며 바르신은 페라스, 디바이드, 즉 분열, 해체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왕국은 벨사살 왕에서 끝나고 분열되어서 조각조각 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바벨론 왕국은 메대와 메대파사 그리고 파사 헬라 로마 제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이 벨사살 왕으로 끝나고 망하고 분열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벨사살 왕은 이상하리만큼 평안했으며 오히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명하여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만일 벨사살 왕이 자신의 왕국과 자신이 망한다는 예언을 한 다니엘에게 화를 내고 분개하여 다니엘을 감옥에 쳐넣든가 죽이라고 했다면 그가 그날 밤에 그의 측근들에게 피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불길한 예언을 기쁘게 받고 오히려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높여주었습니다. 아마도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말한 예언이 그렇게 빨리 그날 밤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다니엘을 선지자 격으로 세워서 바벨론을 통치하는데 조력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높여준 것이라고 어떤 주석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를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을 저지른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벨사살 왕이 결코 자신의 오만과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날 밤에 그의 인생을 끝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똑같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삼아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내가 보던 일을 삼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삼아라, give an account 이 말은 원어로 로고스인데 결산하다, 청산하다,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제시한 결산은 로고스였습니다. 물론 로고스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장부, account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인생의 장부, 즉 가계부를 보시자고 하는데 그 가계부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인생의 장부에 기록되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장부 속에 내재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인생의 장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오직 쾌락과 권력 탐욕과 우상 숭배와 죄악만 가득 차 있으므로 하나님은 기울어졌다, 웨이드 다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권력자들, 인간들이 살아온 인생의 장부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가차없이 멸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들의 인생의 장부에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 로고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장부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잠재해 있는가, 기록되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